안녕하세요. 오늘은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에 있는 주택이나 상가주택의 신축 용지로 적합한 101평의 나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상가주택 또는 전용주택 신축에 적합한 나대지의 매매입니다.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185-15 주거상업중심지에 위치하고요. 6m 소방도로에 접한 구정형 평지의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네요. 대지면적 101평으로 바닥면적 60평의 건물 신축이 가능합니다. 6m 소방도로가 동쪽으로 접해 동향의 건물이 적합할 듯 하고요.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가 도보 5분 거리 이내에 위치하네요. 주인분께서 꼭 받고자 하시는 금액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충주시 주덕읍에서 주거상업시설들이 밀집해 있는 신양리입니다. 빨간색 동그라미 안쪽 핑크색 라인이 소개토지의 경계이겠죠. 준사각형의 평지형이네요.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에서 촬영 중이고요. 이쪽 방향 300m 전방에 서충주 신도시와 충주 도심으로 연결되는 중원대로가 통과하네요. 오늘 소개해드릴 나대지는 이쪽 방향 20m 전방에 위치하고요. 이쪽 방향 300m 전방에는 주덕 읍사무소가 있고 600m 전방에는 음성, 청주, 괴산, 금항, 장원을 비롯하여 북충주 IC와 서충주 IC로 연결되는 주덕 5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요 6m 소방도로는 주덕읍 내 중심지로 연결되고 중간 오른쪽에 소개토지가 있는 겁니다. 다 왔고요. 양철가림막 안쪽이 오늘이 소개토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개구멍을 통해 안쪽을 들여다보면 이런 상황이네요. 한참 동안을 나대지로 있었던 듯 싶죠. 나대지가 위치한 토지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면적은 101평입니다. 나대지 동쪽편에 소방도로가 접해 있는 거고요. 약 17m 정도가 도로에 접해 있네요. 나대지 남동쪽 꼭지점에 있는 틈새로 안을 들여다보는 중인데 역시 풀밭이죠. 나대지의 동서간 평균폭은 20m이고 남북간 평균폭은 16m입니다. 건폐율이 60%니까 바닥면적인 건축면적이 60평까지 가능할 테고요. 요 정도 위치면 주택지는 물론 상가주택지로서도 괜찮을 듯 한데요. 나대지 위치에서 20m만 남쪽으로 걸어가면 주덕읍이 중심 상가지가 시작되거든요. 심지어는 요 라인에서 전통 5일장도 열립니다. 충주가 5, 10, 15일 이런 식이고 주덕은 6, 11, 16일 아마 이럴걸요. 그리고 나대지로부터 반경 200m 안쪽에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또 심지어는 직선 400m 거리에 기차역까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역세권이죠. 여기서 잠깐, 좀 전 역세권이란 말은 농담이었고요. 시골역 주변을 수도권이 역세권처럼 상상하시면서 투자 들어가시면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저는 지금 나대지 북쪽에 있는 2층 주택 발코니에서 나대지를 촬영 중입니다. 오른쪽이 나대지의 서쪽편이 되겠고 정면이 남쪽편이 되겠고 왼쪽이 동쪽편이 되겠죠. 동쪽으로 6m 도로에 접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의 나대지 101평, 건축면적 60평의 건물 신축이 가능하고요. 나대지의 위치를 고려해봤을 때 건물의 용도는
주택용이든 상가용이든 둘 다 적합하리라고 보여지네요. 참고로 승용차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이 위치로부터 서충주 신도시까지는 10여분, 충주 도심까지는 15분 거리가 되는데요. 너무 도심스럽지 않은, 그럼에도 너무 불편하지 않은 위치에서 주택이나 상가주택을 신축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요 101평에 1억 5천이 나대지를 선택해 보시죠. 시청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매우 환영합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